해가지고. 네, 여보세요, 상담원님. 예, 저희가 지금 빠른 신청을 위해 가지고 요거 온라인상에 지금 그거 모바일 앱 카드를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예, 따라 들어왔는데 예, 안 돼요. 일단 이 한번 이 되는 거안 되는 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PC로 해가지고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접수 중이 문제가 아니고, 모바일 앱 카드 요거 신청란 자체가 없고요. 선택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예.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장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못 찾을 정도면 얼마나 불편하게 배치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없어요. 예, 내용하고 지금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 따라 들어가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그뭐 지금 실물 배송으로 지금 메시지 떠요. 그래서 아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은행 창구를 지금 왔거든요. 예. 네. 제가 PC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네. 예. 예. 아니, 그게 언제 가능한데요? 제가 오늘 15시까지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당일 발급이라는 문구를 제가 본것 같은데, 예, 이거,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런 문구를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믿고 아침에 지금 시간 내가지고 일부러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근데 지금 언제쯤 연락 주실 수 있죠? 예. 일단 그 연락 주시고요. 신청 과정에서 모바일 앱 카드 선택 자체가 안 됐던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기존 실물 카드 선택 외에는 항목상 안 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신청 내용 접수 내용에는 아마 모바일 단독 카드로 뭐 선택되어 있는 게 없을 거예요. 확인되십니까? 제가 카드 신청 내역이.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 접수 처리가 일단 완료 안된 것도 문제고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마치니까, 모바일로 여기 문자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제 여기 뭐 톡톡으로 진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개인정보 다 입력하고 진행을 했는데, 접수 완료가 뭐, 이게 안 뜨는 거예요. 예. 접수 완료가 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가, 제 신청 내용 자체가 모바일 앱 카드로 하고 싶어서 PC로 접속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실물 카드 신청하고 똑같아요. 예, 그냥 배송 뭐, 일주일 내에 배송됩니다. 이런 얘기 뜨면은,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거면 신청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항목 자체에서 아예 선택이 안 되고요. 예. 예, 그거부터 아, 굉장히 좀, 제가 상담원님께 제가 불만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해되시죠? 예, 그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대기업 국민카드사에서, 아, 뭐 이렇게 일을 하나? 거기서 조금, 아, 좀, 이 뭐, 과장 광고, 뭐, 허위 광고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화도 나고요. 예, 한참 헤맸어요.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신청하느라고. 지금 11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헤매다가 한참 걸려가지고, 은행까지 왔거든요, 제가. 예.
지금은 그러니까 제 신청 내용 자체가 모바일 앱 카드가 아니에요. 예, 모바일 앱 카드로 된다고 해놓고 사람 이거 신청 받아놓고는 실물 카드로 돌려버리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 아 장난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 부분은 첫 번째 내용 접수가 진행 안 된 부분은 뭐 그런 전산오류나 이런 걸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정식 민원으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예, 아직 선택 메뉴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연회비 결정 부분에서 일단 연회비가 싼 것도 있지만 모바일 앱 카드가 당일 발급이 된다라는 광고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예, 예.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JCB, 마스터카드 둘 다 연회비가 2만 원이에요. 예. 예, 그 연회비 뭐 6천 원 그거는 뭐 괜찮은데 그러니까 모바일 앱 카드는 연회비가 14,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 톡톡페이 카드, 예, 그 약관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또 탈회를 했기 때문에 신규가 되기 때문이죠. 예. 근데 뭐 그건 어쨌든 좋아요. 근데 그냥 JCB나 마스터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모바일 앱 카드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메뉴에서. 예.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바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메뉴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냥 JCB랑 마스터카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PC로 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정식 민원 처리해 주세요. 예, 그거 만약에 국민카드에서 제대로 요거를 이제 앞에 이제 광고 내용하고 진행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뭐 여러 차례 뭐 이전에도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소비자 보호원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15시까지 지금 NHN에다가 뭐 큰 대금은 아닌데요. 약 54만 원 정도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국민카드로. 예. 예, 그래서 그 전에 진행을, 요것도 해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는 영업상의 손실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럼 저는 기다리도록 할게요. 예, 상담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결가 되셨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전화 주신다고 하던가요? 예, 전화 기다리는